어느 정도 원하는 자리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젊은 친구지만 응. 아 그렇지 감히 제가 선생님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무당은 사주만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출 수 있을까? 한번 드려볼게요. 누구? 드려볼게요, 선생님. 네. 86년 12월 26일 양력입니다. 여자 남자인지는 그래도 네. 거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. 86년 12월 26일 여자분. 일단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엄청난 노력. 노력파. 네. 그리고 예의가 참 바르다고 느껴지네. 이게 주변 사람들을 일단은 이 사람이 인덕이 좋아요. 인복이 있고 물론 그것도 본인이 베푸니까 받는 거거든요. 인덕이 있으면서 그 인덕으로 이분은 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. 지금 어느 정도 원하는 자리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젊은 친구지만 이분한테는 주변에 있는 인복이 많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인복하고는 좀 틀려요. 인복하고 틀린 게 남녀노소 다 이분을 좀 많이 좀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?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재주가 일단 되게 많다 그래요. 예, 재주도 많고 이 손재주도 되게 좋다고 나와요. 예, 손재주가 되게 좋아.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뭐 악기를 연주를 한다 했을 때 악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해요. 이분도 이 연예계 쪽 같아요. 연예계 쪽 같아요. 예, 연예인 쪽 같고 그리고 연예인이면서도 이 예술인? 예술인. 예, 예술가 기질이 또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. 그럼 이분은 언제 가장 운세가 좋았을 것 같으세요? 작년. 작년? 19년도? 네. 내년에는 약간 주춤을 하기는 해요. 하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쭉 갈 것 같아요. 예, 네, 쭉 가고 그리고 정점을 찍었다 한다 하더라도 자만하는 스타일이 아니야.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본인이 이 정도 자리에 왔다고 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 전혀 없어. 앞으로도 승승장구 할 수 있을까요? 앞으로도 저는 이분 잘 될 것 같아요. 일단 마인드 자체가 네.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. 아 마인드 자체가 훌륭하다? 네. 예. 어떤 마인드인데요? 가지고 본인 전혀 거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이거를 머릿속에 자꾸 되뇌는 것 같아요.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손에 뭔가 이렇게 자꾸 뭘 잡아요. 네. 뭘 잡는데 이게 하여튼 재물을 잡는 것 같아. 뭔가 자꾸 잡아. 앞으로도 괜찮고 이분은 이게 딱 그거예요. 그냥 건강적으로 예. 약간 이게 기관지 쪽? 뭐라고 해야 되나? 이쪽? 이쪽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